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 그의 가르침은 한동안 제자들에 의해 구두로 전승되었다. 이후 경전 편찬을 통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율과 교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교파의 분열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불교가 부파불교이다. 부파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였으며 따라서 수행자가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여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부파불교의 특징은 부파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아라한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아라한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라한은 본래 부처를 이르는 말이었으나 후에 불자들이 도달하는 최고의 계위를 이르는 말로 바뀌어 쓰였다. 그러나 부파불교는 출가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교리를 강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대승불교이다. 대승은 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큰 수레라는 뜻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한 자신들을 대승, 불교라고 칭하고 상대적으로 개인의 해탈을 중시한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불렀다.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다. 대승불교는 제가자와 출가자의 구분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 방안으로 육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덕목으로 널리 베푼다는 의미의 보시계율, 준수를 의미하는 치계, 관용을 의미하는 인욕, 노력을 의미하는 정진, 흔들림 없는 평상심을 의미하는 선정, 지혜를 의미하는 반야를 말한다. 대승불교의 교리는 공사상을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공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철저히 논한 중관 사상과 이를 수행론적인 측면에서 보완한 유식 사상을 통해 이론과 수행의 양 측면에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중관 사상은 공 사상을 확립한 용수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용수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연기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얽힌 상호 의존적 존재이므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인 성질, 즉 자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실체라 믿는 것들도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것이다. 용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은 고정불변하는 유나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이 극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도를 강조하였다. 중관 사상에서는 이러한 용수의 사상에 따라 중도를 잘 관찰하는 일, 즉 중관을 중시하였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중도에 따라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식 사상은 공 사상이 지나치게 공허한 사상으로 치우쳐 간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유식 사상도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하며 자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것의 실체를 부정하는 중관 사상과 달리 유식 사상은 구체적인 사물의 실체는 부정하면서도 감각하고 지각하며 사고하는 마음의 작용인 식은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유식 사상은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제도 없다는 유식을 강조하고 현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일체유심조를 주장하였다. 유식 사상은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마음을 닦기 위한 수행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이는 교종의 이론과 실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